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온라인 화상 채팅 애플리케이션 줌이 셧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다수 학교들이 일제히 개강을 하면서 생긴 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오늘 하루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학부모들에게 긴급 발송된 문자 메시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줌 접속 장애가 발생해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인데 이는 오늘 오전 동부 지역에서 시작돼 글렌데일과 하시엔다 등 일부 서부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줌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이를 수리 중에 있다고 공지했고 3시간여 만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줌 의존도가 높은 각 학교들의 온라인 수업은 취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먹통 사태는 유료 사용자 급증에 따라 사용자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전해지지만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전국의 공립학교와 대학들이 일제히 개강함에 따라 접속자들이 한꺼번에 몰린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각광받기 시작한 줌은 전국의 공립학교와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대면 수업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재택근무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줌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학사 일정과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LA 통합교육부의 가을학기 수업 첫날에도 줌 서비스 장애로 인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 같은 접속 장애는 지속적인 문제로 남고 있습니다. 줌은 팬데믹 사태와 맞물려 지난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69%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온라인 화상행위 애플리케이션들은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수혜를 본 업종에 속하지만 수익에 따른 지속적인 투자와 유지 보수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지난주 민주당에 이어 오늘부터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지지세를 끌어모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시작된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트럼프 대통령 후보 지명은 각 대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기성 정치권과 차별화하며 공화당 경선에 뛰어든 아웃사이더로 돌풍을 일으켰다면 지금은 공화당을 정비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선 후보 공식 지명이 이루어진 직후 연단에 올랐습니다. 대의원들은 4년 덜을 외쳤고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이 넘는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We have to be very careful because they're trying it again with this whole 80 million mail-in ballots that they're working on. Sending them out to people that didn't ask for them. They didn't ask, they just get them. And it's not fair and it's not right. 트럼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 후보 수락 연설 전까지 대선 후보가 연설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전당대회 기간 내내 연설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는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인 바이든 후보에 뒤지며 반전 압박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정적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도 전당대회를 별도로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전통과 관례를 지키며 실수가 없는 전당대회를 치렀다면 27일까지 이어지는 공화당 전당대회는 절차를 깨고 시작부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 회복 환자의 혈장을 추출해 중증 환자에게 주입하는 혈장 치료를 긴급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혈장 치료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결과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주말인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혈장 치료를 긴급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FDA has issued an emergency use authorization, and that's such a powerful term, emergency use authorization for a treatment known as convalescent plasma. 혈장 치료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환자의 혈장을 치료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회복 환자의 혈액 속에 있는 면역 항체를 다른 중증 환자에게 주입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원리입니다. FDA는 혈장 치료법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We dream in drug development of something like a 35% mortality reduction. This is a major advance in the treatment of patients. This is a major advance. FDA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 7만 명이 혈장 치료를 받았으며 이 중 2만 명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 치료의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혈장 치료의 효능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WHO 최고 과학자인 수미야 스와미나타는 코로나19 혈장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의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회복 환자에게서 추출된 항체 수준이 모두 달라 치료법의 표준어가 어렵다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FDA가 코로나19 혈장 치료법을 긴급 승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시작된 공화당 전당대회를 의식해 검증이 끝나지 않은 혈장 치료 승인을 서둘렀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경찰이 비무장 흑인을 향해 뒤에서 총격을 가해 중태에 빠뜨리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항의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는 야간 통행금지령이 발령됐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사건 당시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경찰의 명령을 무시하는 듯 자동차 운전석을 향해 걸어가고 총을 겨눈 두 명의 경관이 따라붙습니다. 제지하는 경관을 무시하고 차 문을 여는 찰나 바로 뒤에서 경관이 무려 7발의 총격을 가합니다. 당시 차 안에는 남성의 세 자녀도 타고 있었습니다. 중태에 빠진 남성은 올해 29살의 제이콥 블레이크로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아직까지 위독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가정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총격을 가한 경관들은 현재 업무가 정지됐고 구체적인 총격 배경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And let me be clear. This was not an accident. This wasn't bad police work. This felt like some sort of vendetta being taken out on a member of our community. 영상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위스콘신주 케노샤 카운티에는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지고 기물을 파손했으며 곳곳에서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사태가 폭동으로 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오늘 밤부터 주 방위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발생한 케노샤 카운티에는 오늘 저녁 8시를 기해 야간 통금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확산이 하향세를 보이면서 캘리포니아주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오늘 카운티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53명,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주민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률은 5.4%로 주정부 기준 8%를 밑돌고 있습니다. 또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수도 90명에서 85명으로 내려가며 전체적인 수치가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 오렌지 카운티는 앞으로 13일 동안 현 상황을 유지하면 카운티 내 모든 학교들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클레이턴 차우 오시 보건국장은 그러나 당분간 뚜렷한 완화가 보일 때까지는 온라인 수업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이 각 주별로 지급되기 시작했는데요. 각 주별로 $300를 받게 될지 $400를 받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또 일부 주는 신청을 거부했거나 고민하고 있어 지급 시기도 각각 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예산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추가 실업수당 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연방재난관리청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연방정부가 지급한 예산을 통해 추가 실업수당 $300만 지급할지 주 정부가 예산을 추가해 $400를 제공할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행정명령 세부 지침에 따르면 각 주정부의 신청을 연방재난관리청이 승인하면 약 3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추가 실업수당은 3월 8일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세부 지침에 각 주로부터 최소 $100 이상 실업수당을 받는 수혜자만 추가 실업수당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뉴저지주는 아직 연방재난관리청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방의회에서 추가 실업 수당 지급을 위한 법안 마련이 고착 상태이고 뉴욕주가 연방재난관리청에 신청을 한 만큼 뉴저지 역시 약 150만 명 실업 수당 수혜자들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